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한전산업, 장중에 강한 호재와 함께 주가가 상한가까지 가주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할 수 있을지,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다면 앞으로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봐야 될지 많이들 질문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이 대응 방법과 오늘 호재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이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한전산업 주가가 강한 상한가를 갔던 이유 먼저 알고 가셔야겠죠. 제가 여기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한전산업이 41조 규모가 되는 인니 송전망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는 기사와 함께 이 규모가 너무나도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거래 대금이 강하게 터지면서 상한가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규모의 호재가 지금 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신고가는 돌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겠고요. 내일 주가가 갭을 뜨고 시작하더라도 이 오늘 종가의 12,350원을 깨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홀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차트를 주봉으로 보시게 되셨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보이시는 18,000원대 신고가도 충분히 갱신을 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전산업에 대한 수익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 상승 자체가 재료를 토대로 처음 상승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가 눌리게 되었을 때 아직 매수를 하지 못하신 분들도 충분히 신규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이렇게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키고 8시 반부터 함께 여러분들과 소통을 해드리면서 단타 종목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윙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 한전산업 역시 저희가 이렇게 주가가 눌리는 시점에 이미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한전산업 이미 6월 5일자 8시 31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렇게 주가가 눌리는 시점에 눌림목 저점 시점에 이미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매수를 알려드렸을 당시에는 이 재료에 대한 공개가 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지금 목표가를 13,000원까지 전 고점을 뚫어주었을 때 50%를 매도한 이후 나머지 물량으로 홀딩을 하려고 했지만 지금 이렇게 강한 재료가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3,000원에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여러분들이 홀딩을 끝까지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소한 이 거래대금, 지금 들어와 있는 이 거래대금이 이탈될 때까지 책임지고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도 절대 없고요. 지금 이 18,000원대 전 고점을 충분히 뚫어줄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가가 눌리게 될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8월까지 핵심적인 일정들 제가 모두 챙기고 있는데 이번 이 41조 규모에 달하는 일정에 대해서도 모두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정들을 미리 알아두시고 마음 편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한전산업 지금 혼자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한전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 8월까지 일정들 날짜별로 모두 정리되어 있는 이 보고서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이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일정들을 알아두신 이후에 실시간 대응을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이 시가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들 그리고 저점에서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이 스윙 종목 역시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시가 매수 단타 종목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LS 머티리얼즈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6월 10일자 오늘 장전인 8시 39분에 제가 문자 주셨던 290대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이 LS 머티리얼즈 장중이 18%까지 올라가주면서 확실히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게 보실 거고요. 지금도 이 13%대까지 내려와서 고점에서 버티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알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이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절대 없으실 거고요. 시간이 모자르신 분들, 매일같이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 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매도가와 손절가를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매도가에 걸어두셨다가 손절가가 깨지게 되었을 때는 손절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단타 매매하실 때 어려울 게 절대 없으실 거고요. 하지만 이렇게 단타 종목들 매일같이 대응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여러분들이 저점에서부터 잡아갈 수 있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지금 이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량 매집에 대한 정황을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저점 라인대 밑으로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료를 보시게 되더라도 이번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HBM, AI의 핵심인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유리기판에 대한 신사업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 재료가 시장에 노출이 되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국내 시장의 반도체주,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과거에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을 했던 이력까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6월 중순부터 기사가 나오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강한 수급과 함께 주가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저점 대비 전 고점까지 최소 50%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핵심 스윙 종목들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모두 챙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본인 스타일에 맞게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이 스윙 종목도 제가 단순히 이렇게 말만 드리면 안 되겠죠. 가장 최근에 매매를 진행했던 이 스윙 종목 J2K바이오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5월 14일에 273분에게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렸고요. 2만원 이하의 매수 목표가를 4만원까지 그리고 이렇게 1차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50%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서 함께 실시간으로 수급이 빠지는 부분 체크하면서 모두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차트를 보게 되시면 이 J2K바이오 5월 14일에 눌림목 저점에서 매수를 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여유있게 매수할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2만원에 매수를 해서 4만원까지 1차 목표가 도달해서 50% 매도 이후에 나머지 50% 물량은 지금 윗꼬리 달고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지만 재료가 꺾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홀딩 유지하면서 대응을 모두 도와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5월 2일에 매수했던 우리 기술을 보시게 되더라도 매수가 1,500원, 목표가는 2,700원, 마찬가지로 50%만 1차 목표가 도달 시 매도 이후 나머지 물량은 홀딩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 5월 초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이미 저점에서부터 여유있게 매수를 했다는 거죠. 이 원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렸던 게 AI 산업이 계속해서 커짐에 따라서 이 데이터 센터와 함께 전선주들이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 데이터 센터가 설립이 되고 돌아가기 시작한다면 결국에는 이 전선주에 몰려있는 수급이 에너지 쪽으로 다시 한번 쏠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잠재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체코에 대한 원전 수주권까지 일정들이 큼지막하게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한 재료들이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눌림목이 아니라 저점에서도 충분히 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4월 19일 알려드렸던 이 YC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확실한 재료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눌림 구간에 이미 매수를 알려드렸고 저희가 목표가를 16,000원까지 가져갔었습니다. 이 YC를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눌림목에서 이 돌발적인 재료가 나온 종목들인 이렇게 눌림목을 확인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고 이렇게 목표가는 제가 최고점까지 항상 가져갈 수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고점 때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에서 50% 물량은 확실하게 익절을 하고 수익을 챙긴 뒤에 나머지 50% 물량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이렇게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들, 재료 분석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뿐만 아니라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여러분들이 단타 혹은 스윙,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최근에 손실이 크셨던 분들 혹은 매수할 종목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마시고 모두 챙겨가면서 직접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이런 경험들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수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상황에 맞는 재료 분석뿐만 아니라 매매를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배워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